안녕하십니까. 지퍼 렉스턴 하이텍 레볼루션을 설명할 전장연구 개발 담당의 김선경 상무입니다. 연초에 있었던 CES와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 모터쇼의 기술 트렌드를 보면 IoT,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이 꼭 필요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가 대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도 가장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제품 전략 목표로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할까 고민하다가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의 아이콘에 바퀴가 달린 자동차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백 가지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많은 토의와 선호도 조사 등 VOC를 통하여 기술화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행연구 개발과 양산 개발을 거쳐서 가장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편리하고 똑똑한 지퍼 렉스턴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개발자들은 이를 또 다른 하이텍의 이름으로 아이포텍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아이포텍 레볼루션은 I1, 이노베이션, I2, 인터넷, I3, 인포테인먼트, I4, 인텔리전트의 총칭으로서 하이텍 레볼루션을 이루기 위한 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1의 이노베이션의 핵심적인 기술은 턴시그널 사운드 선택 기능 및 라디오 자동 주파수 기능 등 국내 및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기능들과 또한 I2 인터넷으로서는 진정한 와이파이 풀 미러링을 지퍼 렉스턴에 적용하였고 아이폰을 위해서도 카플레이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I3 인포테인먼트는 국내 최초로 9.2인치 HD급 DMB를 시청할 수 있는 AVN을 개발했으며 또한 3D 뷰 모니터링을 적용하여서 운전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이폰은 윈도우 스마트키 원격 제어 기능 등 자동 도어 잠금 기능 등 여러 가지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기능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기술별로 상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과 운전자가 소통의 중심인 클러스터입니다. 사람의 오감 중 청각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여기에 착안하여 저희들은 턴시그널 사운드를 비롯해서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 파킹 에이드 시스템의 사운드를 5가지까지 고객의 취향이 선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3가지 모드의 디지털 스피드 설정 기능을 적용하여서 애니메이션 모드, 알템 연계 모드, 심플 모드 등을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아울러서 7인치 하이브리드 클러스터를 도배함으로써 차량 정보를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턴시그널 사운드 5종류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자음이 아닌 자연의 소리를 턴시그널로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스피드 화면입니다. 세 가지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정보를 7인치 LCD에서 디스플레이해주고 있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것은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인 멀티미디어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을 하다 보면 동일 방송을 듣기 위해서 자주 주파수를 변경해야 되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쌍용 자동차는 GPS와 방송 신호들 값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주파수를 변경해주는 라디오 자동 주파수 변경 기능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듣고 있는 라디오 방송을 녹음할 수 있는 실시간 라디오 음원 저장 기능도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고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을 음성인식으로 원샷에 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하였습니다.
지금 차가 이동하면서 좌측 하단에 보면 주파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음원 저장을 여러분들이 데모 슬라이드로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음성인식에 따른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스마트폰 커넥티비티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방향 와이파이 풀 미러링을 국내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그대로 9.2인치 대용화면에서 볼 수 있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내비게이션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 유튜브는 물론 카톡, 메일까지도 큰 화면을 통해서 조정 가능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고객을 위해서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블루투스를 통해서 와이파이 풀미러링을 연결하시는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시도만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연결되고 데이터 등은 와이파이로 전송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콘텐츠를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기본 멀티미디어의 기본인 사운드 듣기와 보기가 에다 업그레이드를 시킨 멀티미디어 시스템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한 HD급 DMG 방송이 지금은 4개 방송이 지금 시험되고 있고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DMG 방송이 할 텐데 HD급.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DMG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세트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3D 뷰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360도 어느 방향이든지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제공을 함 중으로 주차 시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기본에 충실한 하만 카든 인피니트 사운드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 DMB와 HD DMB의 차이인데 조금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지금 화소수는 3-4배 커졌지만은 실제로는 선명도를 12배 이상 느낄 수 있는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로비에 인포테인먼트 키오스크가 있는데 거기서 직접 이 HD급 DMB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어라운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360도 입체로 볼 수 있어서 주차 시에 아주 편리한 기능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이포 인텔리전트 혁신 기술입니다.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차량 인텔리전트 시스템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자동으로 도어가 잠기는 자동 도어 잠기 기능,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스마트 키 윈도우 원격 제어 기능, 또 운전자가 포부키를 휘대한 후 텔게이트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텔게이트가 열리는 파워 텔게이트 자동 열림 기능도 저희들이 적용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파워 텔게이트는 양손에 짐이 있을 때 굉장히 유효하고 자동 열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열림 각도도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차량 간 소통 및 주행 안전성에 대한 인텔리전트 램프 시스템입니다. 운전자의 원거리 시야 확보는 물론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한 하이빔 어시스턴트 헤드램프, 또 DRL과 LED 턴시그널이 순차 전면하는 LED 프론트 램프, 또한 포그램프와 일체에 대해서 주행각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코너링 램프까지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많이 추가했기 때문에 저희 지퍼렉스턴을 타면 탈수록 사용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재미있고 편리하고 안전함에 놀라는 지퍼렉스턴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자동차 사망자 수 2위라는 어두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동차 제작사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기술력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어 고객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차량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상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포 엑스턴의 세프티 레볼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1980년 중반부터 자동차 등록 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90년대 초반 이후 사망자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90년대 초반 ABS, 에어백 등 신기술 적용과 설계기술, 생산기술의 증가한 향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자료를 보면 자동차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평균 95명 대비 한국은 208명으로 OECD 국가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 자료를 보면 동일한 차종에서는 대형차일수록 사망률이 낮고 차종별로는 승용차와 SUV를 비교하면 SUV가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SUV가 승용차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 영상, 사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도로 영상을 표준화한 표준 모드 테스트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 상황은 불규칙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를 피하기 위한 2차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쌍용자동차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쌍용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튼튼한 차에 걸맞게 프레임 타입의 가장 안전한 SUV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포렉스는 세프티 개발 목표입니다. 충돌 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실제 사고에 대비한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쿼드 프레임 베이스로 프리미엄 FR 타입 SUV 개발 목표입니다. 지폴 엑스턴은 당사 자체 시험 결과이긴 하지만 대형 SUV에서 유일한 NCAP 1등급 5스타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충돌 시 상대 차량 에너지뿐만 아니라 탑승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에너지 흡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경쟁차인 모하비 익스플로러 디스커버리보다 훨씬 안전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뢰감과 세이프티 향상을 위하여 쿼드 프레임을 포스코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가변 현상과 주름 현상을 만들어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든 크래시박스, 2차 충격과 승객의 생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구조 설계된 프레임, 충격을 버틸 수 있도록 대형 SUV 최초로 적용된 1.5기강급 스틸, 이에 더하여 고장력, 초고장력 강판 65%를 적용하여 안전에 관련된 기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6km 정면 충돌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흡수하여 상대 차량과 우리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불행차의 문제점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신뢰감과 세입자를 위하여 쿼드 프레임 기반 BIW를 개발하였으며 국내 최대 수준의 81.7% 고장력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하여 충돌 성능 만족 및 웨이터 저감을 실현하였습니다. 충돌 및 롤러바시 탑승객 안전공간 확보를 위하여 멤버 및 레인폴스를 추가하였고 머티리얼 그레이드업 및 섹션 사이드 정대로 롤러바시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였습니다. 충돌 성능 5스타 정면 옵셋 사이드폴 테스트 등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특히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측면 충돌 사고에 대비하여 글로벌 타켓 대비해서 서바이벌 스페이스를 약 75% 개선하였습니다. 충돌 시 운전사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컬럼의 에너지 업소화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불행차의 문제점이 상대편 차량에 대한 공격, 보행자에 대한 충격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퍼, 로아 에너지 업소버를 적용하였고 로아 스티퍼너를 적용하여 보행자 추돌 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였습니다.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위하여 천단 아다스 장치와 편의장치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예측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충돌 상황에 대비한 긴급 제동장치 AEB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드, 커튼, 드라이버, 패신저, 리어백 등 동급 차종 최초로 나인 에어백을 적용하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SUV를 생산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 지포 렉스턴으로 표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포 렉스턴의 세프티를 맡은 이 원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퍼 렉스턴 드라이빙 레볼루션에 대해서 여러 기자분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차량 개발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식 성민입니다. 지퍼 렉스턴의 드라이빙 개발 철학은 초고장력 코드 프레임 베이스의 후륜 이동 구동 시스템과 포트로리 4륜 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SUV 안정성에 고객이 점차 중시하고 있는 청각, 촉감광 및 편의성 차원의 감성적 가치를 입히자였고 그 결과 지퍼 렉스턴은 프리미엄 앤 오센틱으로 개발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오센틱 개념의 안전성과 프리미엄 개념의 정숙성 및 안락성을 확보하였고 이들은 각각의 세부 성능으로 구분, 개발되어졌습니다. 즉, 안정성 측면에서는 패스메이킹 드라이브, 익스트림 드라이브, 그리고 폼 드라이브로 구분 개발되어졌고 정수성 측면에서는 최고의 MVH, 동급 최소의 윈드 노이즈,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 로드 노이즈로 개발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락성 측면에서는 베스트 어그노믹 스페이스와 컴포터블 시트로 구분 개발되어졌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각각의 세부 성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성을 위한 첫 번째 세부 성능으로서는 초강력 코드 프레임과 버트로리 4륜 시스템의 최적의 조합을 위한 홈노 및
특수 도로에서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 즉 패스 메이킹 드라이빙입니다. 즉 그림과 같이 비포장 등의 험로에서의 탁월한 주행 성능, 안정적이고 보다 높은 등산 성능, 그리고 헤비 비클 견인 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 자체 이제 비교 시험 결과 지포 랩스톤이 험놈이 특수한 도로에서의 주파수를 나타내는 최저 지상도 측면에서는 17mm가 높고 프론트 오버항은 103mm가 짧으며 등판 능력은 31%가 큼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트레일링 견인화진 역시 0.7톤 무거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정성을 위한 두 번째 세이브 성능으로서는 전 세계 어떠한 혹독한 도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 즉 익스트림 드라이빙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50도 이상 혹속이 중국 타크라마칸 사막 지역 테스트, 영하 30도 이하 혹한기 스웨덴 아르테 프로그램이 중국 흑하의 아이스미 스노우 테스트, 그리고 해발 4,500m 중국 곤륜산 고지대 희박산소 환경 테스트를 통하여 전 세계 어느 환경, 어느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 시험을 통하여 개발되어졌습니다. 안정성을 위한 세 번째 세부 성능으로서는 후륜구동 시스템과 버터널의 4륜 시스템과 더불어 최고급 서스펜션 적용을 통한 보다 안락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 즉 펌 드라이빙입니다. 프리미엄 세단에 적용하고 있는 후륜구동 시스템 적용에 의하여 부동과 조향 기능이 분리가 되고 전후 축중의 이상적 배분의 기본적 비교 우위와 더불어 프론트 서스펜션에는 최고급 세단 적용 W15을 적용하여 차량 입력 하중을 분산하고 최적의 롤 스프리스 및 바란스를 구현했고 아울러 직진 주행성 및 코너리 한계 성능을 향상하였으며 리어 서스펜션에는 국내 SB 최초 멀티 어드밴스 5링크를 적용하여 주행시 진동 흡수 능력을 향상하였으며 최적의 롤 스프리스 및 바란스를 구현하였고 아울러 장차 위치를 낮추어 실내 거주 공간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 자체 비교 시험 결과 직진 안정성 및 코너링 안정성 측면에서 지포 랩스톤이 경쟁 차량 대비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수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성을 위한 첫 번째 세부 성능으로서는 초과 고장력 코드 프레임과 고장력 BIW의 완벽한 조합에 의한 최고의 MV치 확보입니다. 즉, 고장력강 81.7%의 고장력 BIW와 초고장력강 63%의 초고장력 코드 프레임에 의한 지면 노이즈 및 충격을 프레임이 1차 흡수하고 차체와 프레임이 분리로 엔진 수음이 절연되는 구조와 더불어 벤츠 7단 미션의 능동형 팬들람 앞서와 최적의 흡음재 적용으로 인한
탁월한 진도 흡수 및 부드러운 실내 음질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들 당사 자체 비교 시험 결과로서 아이돌 소음 측면에서는 지퍼 렉스턴이 가솔린 및 6기통 디젤 적용 경쟁 차량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반면 주행 중에 대하 명료도는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성을 위한 두 번째 세부 성능으로서는 세계적인 명차 BMW, 마세라티, 페라리 개발 산지인 이탈리아 피닌파레나 윈드 터널에서 에어로 업 시험을 통하여 동급 최소의 윈드 노이즈입니다. 즉, 국내 SUV 최초 그라스미 도어에 4중 구조 실링을 적용하였고 비디 타입 아웃사이드 미러 및 히든 타입 도어 키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 자체 비교 시험 결과 운전석 100km, 140km 후방석의 VIP석 100km, 140km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모든 위치 및 속도에서 지퍼 렉스턴 경쟁 차량 대비 보다 더 정숙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성을 위한 세 번째 세부 성능으로서는 최적의 프레임과 차체를 결합하는 바디 마운팅 적용으로 로드 노이즈를 희주로 절감한 베스트 인 클래스 로드 노이즈입니다. 방진 고무계 선도이사인 독일의 트레일 보그와 공동 개발한 10개의 최적화된 바디 마운팅과 펠트 영상의 펠트 분재를 국내 SUV 최초 프론트와 리어 휠하우스 카바에 적용을 하였고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60km, 80km, 100km 그리고 120km 모든 속도 구간에서 지퍼 렉스턴이 경쟁 차량 대비 매우 조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락성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SUV에 걸맞는 충분한 2열 거주성 및 대용량 트렁크 공간 및 다양한 공간 허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먼저 충분한 2열 거주성 측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퍼 렉스턴이 커플 디스턴 2열 내구는 측면에서 경쟁 차량 대비 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그림은 베리어블 쉘프 타입 리드 적용으로 수납 공간의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보드 2단 거치, 보드 리거치, 공간 분리 및 스크린 사용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051대의 대용량 트렁크 공간 및 이에 따른 2열 탑승 상태에서도 골프대 리세트를 여유롭게 가로로 배치가 가능하며 2열 더블 폴드 기능으로 트렁크 공간 활용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안락성을 위한 두 번째 세부 성능으로서는 탑승객을 고려한 최적의 컴포터블 시트로서 개발 초기 인체공항을 적용 최고의 허깅성 및 안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안락성 확보를 위하여 쿠션과 백의 풀몹 플랩 스프링과 상경도
폼 패드를 적용하였고 허깅성을 위하여 버킷 형상을 최적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G4 렉스톤이 1열 시트 안락성 측면에서는 경쟁 차량 대비 안락함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성, 정숙성 및 안락성을 바탕으로 개발한 G4 렉스톤의 드라이빙 레볼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